이슈레이러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꼭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플러스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러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먼저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해외 여행 이연 소비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여행으로는 중국 여행객이 코로나19 전과 비해서 70% 이상 회복됐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내수 진작책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 부양책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움직임에 화장품 면세점 등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착한 이슈는 바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달이었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숫자들이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들 계속 살아있는 것인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주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소비주로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중국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반도체가 지난 뭐 미국장에서 좀 차익이 나왔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오늘 역시도 이슈가 있는 쪽 혹은 실적이 좋은 섹터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관련했을 때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한 3월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왜 움직였냐라고 보면은 제주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요. 특히 1월, 2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주 비행기라든지 혹은 크루즈 관련해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를 하는, 증편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중국인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뭐 대체적으로 대대적인 휴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즌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여행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들. 지난 1월, 2월 같은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 춘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도 춥습니다. 우리도 추우면 동남아 가잖아요. 네. 그래서 1월, 2월보다 조금 더 따뜻한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따이공의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의 수요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소비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카지노라든지 면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 굉장히 다양한데 다만 관심도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좀 둘 필요는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고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면세인데 사후 면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중국인들이 기존의 단체 관광객으로 와서 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거저거 주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네. 개별 가게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화장품을 사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후 면세를 보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사후 면세를 하는데 이들이 가장 무엇을 많이 썼나라고 보면은 압구정 많이 가시나 봅니다. 이제 미용, 네, 미용 의료라든지 네. 혹은 뭐 시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금액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게 카지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주가의 흐름도 좀 비슷해요.
보시면 사후면세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과 혹은 미용 의료기기 함께 올라갔고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개 종목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랜드 빼면은 3개밖에 안 남아요. 그 점에서 뭐 인천을 들려서 좀 여행을 하다가 인천 다시 한 번 더 들려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거나 혹은 제주도에 더 많이 사람들이 온다.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화풍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서 묵게 되면 사람들 할 일도 없고 제주 관광도 했다. 그러면 뭐 음식도 잘 먹었고 카지노 가서 돈을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마지막 끝단에서 볼 수가 있는 게 면세, 특히 뭐 시내 면세라든지 혹은 항공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항공이 저는 궁금한데 그러면은 유가 때문에 항공은 좀 제쳐둬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가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여행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왜 주가는 안 가나요? 라고 보면은 매크로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리스로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고 환율도 부담이네요. 네, 환율도 부담이고 유가도 부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내 면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턴을 한다라기보다는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순서대로 차례차례 좀 순위를 좀 정해 주셨어요. 일단은 사후 면세 쪽을 첫 번째로 좀 보면 좋겠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쪽 보고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항공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유가 많이 오르면서 떨어졌죠. 항공주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근의 흐름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소비 진작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GDP가 5%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경기가 또 확인이 됐었죠. 특히나 4월이 지나게 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행객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 다섯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전거래 28.9%에 마감한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소비 관련 기업 토니모리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중저가를 대표하는 화장품이고요.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을 봤을 때 34%가량의 주가 상승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 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4%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지난 한 달간 38%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카지노 관련 기업인 GKR과 파라다이스 역시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14%가량 한 달간 상승을 했고요. 증권가에서 국제선의 확대까지 계산을 한다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큰 업종이나 전반적인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에 관심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김신 팀장님. 네, 가장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글로벌 텍스프리? 언급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도 그래도 주가 탄탄합니다. 네, 주가도 굉장히 탄탄하고 있고 작년에 왔던 그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와 있어서 소비주 중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충분히 기대가 많고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면세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면세점에 직접 가서 면세가 된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혹은 내가 뭐 개별적인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산 다음에 내가
직접 면세 신청을 하거나인데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 쪽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대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 트렌드 자체가 개별 여행 쪽에서 점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작년 같은 경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10월부터 살짝 리펀드 부분에서 꺾인 흐름들이 나왔고 2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했을 때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상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인데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파리 쪽에서도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올림픽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지금 뭐 파리 올림픽이 좀 감성을 굉장히 많이 묻어가지고 좀 그 성화봉도 이제 배를 보내서 갖고 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리가 올림픽에 굉장히 진심이구나. 그럼 관광객들도 관광을 하는 김에 올림픽도 보고 겸사겸사 굉장히 많이 하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비수기일 때 파리 올림픽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으나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노동절이 5월 1일에서 5월 5일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벤트가 다가오면 또 주가가 소멸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4월 말까지 좀 이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그러면 저는 글로벌 택스프리 늘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좋다. 그럼 도대체 글로벌 택스프리가 환급하면 얼마를 떼가는 겁니까? 약 10% 정도 떼갑니다. 아, 10% 정도 떼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8%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뭐 지금 뭐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인건비 많이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얼마나 떼가는지 10% 정도 가져간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택스프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다음에 원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좀 이제 화장품 단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미용 의료기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개별 관광객이 오게 됐을 때 시술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술이 써마지라는 쪽인데 써마지를 대체하는 올리지오가 좀 대체 역할로 기대가 되지 이것도 않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써마지랑 올리지오가 뭐가 다릅니까? 약간 좀 효과는 비슷한데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급병이군요. 그런데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중국이 좀 더 비쌉니다. 약 2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겸사겸사 시술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써마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더 저렴한 올리지오도 함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부터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사들이 무상으로 소모품을 제공하게 되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는데 실제로 송호포TV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우려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올 실펌X가 중국 판매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올리지오도 함께 중국 인증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사들 보면은 하나의 게임이 판권 획득을 하면 다른 종목군도 또 함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종목군에 대해서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중국 쪽에 이 수혜를 좀 받아보자라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대준 네. 대표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좀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뭘로 골라오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종목인데 롯데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 우리가 이게 네. 그렇죠. 김신 팀장이 제주도 이야기 많이 해서 가져오실 네네. 줄 알았는데 김대준 대표님 가져오셨네. 네. 그 관광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죠. 얼마 전까지, 그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이 한국에 올 때는 주로 서울 위주의 관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우리도 여행을 가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대도시를 먼저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맛집이라든가 투어를 하는 형태로의 여행 패턴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도 기존까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유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제주도 중심으로 한 그 형태의 그 중국인 관광에 유입되고 있고요. 네.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건 이와 관련돼서 제주도에 이제 드림타워라고 하는 그 저기 리조트가 있죠. 네, 네. 롯데 관광 개발이 최근 한 3년 동안에 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크게 주가의 반응 폭이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림타워라는 이 대규모 위락 시설에 대해서 7천억 규모의 PF를 발생시켜서 이걸 지었거든요. 근데 짓자마자 팬데믹 기간이 와서 그쵸. 여기에 매출이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림타워에 대한 매출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고요. 분기 단위로 한 1000억 정도 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이제 개선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9,500원 전후로 해서 진입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하게 지금 9,500원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전하게 9,500원 수준에서는 12,000원 목표가까지 고민을 해서 진입을 해보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중국 관련 수혜주로 투자해볼 만한 공략 가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